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소방원론 강의 맡은 김상현입니다. 우선 이 소방원론이라는 과목은 우리 소방전기 필기 네 과목 중에서 가장 점수를 갖다 여러분들이 많이 맞아야 되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점수를 갖다 가장 많이 맞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선은 이제 제가 좀 당부를 좀 드릴 그런 부분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사를 갖다 취득하게 되면 기술자가 되다 보니까 이 소방에 대한 이제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아신 상태에서 일을 갖다 좀 담당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런 시간을 좀 갖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소방은 화재가 발생이 돼서 이 인명과 재산에 대한 이제 피해가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를 갖다가 공학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학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전보다는 많이 이렇게 개선이 됐지만, 아직도 소방시설이 왜 필요한지, 왜 돈을 투자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소방 기사를 갖다 공부하신 분이라도 최소한 이 소방이라는 게 뭐고, 그 다음에 이거를 왜 돈을 투자를 해서 비용을 들여서 유지 관리해야 되는지, 그런 개념을 좀 아셨으면 그렇게 좀 당부를 좀 드리고요. 그럼 이제 간략하게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많이 이렇게 듣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소방과 방재예요. 근데 소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한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생소해요. 그래서 뭐 한자를 한번 풀어보면, 소방이라는 것은 이제 사라질 소자에다가 막을 방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뭐가 사라지느냐 보니까 가장 중요한 바로 재산 그리고 인명이에요. 그래서 소방을 갖다는 목적은 바로 인명 안전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것은 나중에 나올 뭐 소방 기본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방재라는 것은 재앙을 막다 이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밀접한 재앙이라는 것이 뭐 지진, 그다음에 화재, 기타 재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참고로 지진이 발생해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갖다 막는 것을 우리가 방재라 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화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할 것인가. 자, 그런 부분이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용어가 연소입니다. 영어로 이제 컨버지션이고요. 자, 살을 연자에 살을 소자를 써요. 자, 그러니까 그대로 해석을 하면 뭐냐. 불에 태서 없어지다. 그러니까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 그거를 연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이제 해석을 하면, 연소란 건 뭐냐면은 원래 있던 이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연소가 아니에요. 근데 얘가 일부분에도 변형이 되면 이거는 연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연소라는 것은 원래 있던 형태가 아닌 살짝 변형이 된 상태도 연소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많이 다뤘던 게 산소와 결합을 하고 빛과 열을 발생한다, 태워 없애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연소란 것이요, 좀 아셔야 될게 뭐냐면은 산소와 결합하니까 산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또 빛을 갖다가 발생을 시키니까 얘를 자 발광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열을 갖다가 발생을 시키니까 자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고로 화학 반응에는 자, 여기는요, 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흡열 반응이 있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발열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 있고, 열을 발생시키는 반응이 있는데, 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연소란 것은 바로 여기 있는 발열 반응과 관계가 있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연소가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몇 가지가, 세 가지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좀 생소한 용어 나오죠? 산화라든가, 그 다음에 뭐 발열 반응, 자 발열 이런 것들 나오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연소가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소가 되려면요, 기본적으로 가연물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 탈 물질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가연물. 자, 그 가연물의 반대가 뭐냐, 불연물이죠. 이거는 안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소가 되려면 탈 물질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게 점화온이라는 게 존재돼요. 이거는 뭐냐? 열이 필요해. 열. 이 점화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필요한 것이 바로 산소 공급원이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럼 이제 뭘 갖다 생각을 하시냐면, 우리가 이제 캠핑이나 이런 거 할 때 장작을 모아놓고 불을 지필 때 잘 타지 않으면 입으로 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산소를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 장작은 탈물질 가연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을 붙였으니까 점원이 간 상태인데 산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 잘 타지 않으니까 산소를 공급해줘야 된다. 자, 따라서 연소라는 게 진행이 되려면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가산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가산점. 자, 그러면 가연물에는 뭐가 있냐면 고체가 있고 액체가 있고 기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점화원에 전기적인 거, 기계적인 거, 화학적인 거 이거 등장할 거예요. 자, 산소 공급원에는 지연성, 조연성 가스, 공기, 오존 등이 산소 공급원에 해당이 되는데, 참고로. 자, 지연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연소를 지속을 시킨다, 요 뜻이고요. 조연은요, 연소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소를 지속을 시키거나, 연소를 도와주는 가스를 지연성 또는 조연성 가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산소 공급원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실제 문제인데요. 연소의 삼류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그럼 가산점이 아닌 거죠? 그 연쇄 반응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답은 이제 연쇄 반응.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용어가 산화와 환원이에요. 이게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용어인데, 사실 이제 산화라는 거, 이게 뭔지는 알아두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산화라는 것은 뭐냐면, 산소를 얽고요, 얻고, 수소 전자를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산화한다. 자, 물질 1번이 있고요. 물질 2번이 있어요. 그럼 이제 물질 1번을 갖다 기준했을 때 물질 2가 가지는 산소를 갖다가 뺏어옵니다. 물질 1번이. 자, 뺏어오고요. 그 대신에 물질 1번은 수소 전자를 물질 2한테 줘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산화라고 그래요. 산화. 자, 개념 갖다 정리하면 내가 남의 산소를 뺏어오고 내가 가진 수소 전자를 주는 거, 이거를 산화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환원입니다. 환원이면 그 반대가 되겠죠. 산소를 잃어버리는 거, 수소 전자를 얻는 거예요. 이거를 환원이라 한다. 자, 마찬가지로 물질 1번이 있고 물질 2번이 있어요. 그럼 이제 물질 1번은 물질 2번한테 산소를 뺏깁니다. 자, 그 대신에 수소 전자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뭐가 돼?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물질 1번을 자, 뭐 됐다? 환원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산화와 환원에 관한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어떻게 정리하냐면 산소를 갖다가 얻고 수소 전자를 뺏기는 것을 산화라고, 산소를 주고요 수소 전자를 얻는 것을 뭐라고 한다? 환원이라 한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산화와 환원은요 동시에 일어납니다. 동시에. 자, 우리가 이제 두 사람이 서로 물건 주고받으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 주고 한 사람 받아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산화와 환원은 동시성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고관제를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화라는 건데, 소화는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해가지고 예, 다 내려간 거, 이걸 소화라는 게 아니고 불을 끄는 것을 소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화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불이 나지 않도록 막는 게 하나 있고요. 하나는 일부러 불을 질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거죠. 위에 거. 불이 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 방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화재 진행에 따른 감지기 적용인데요. 이게 뭐냐면, 소방원론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소방시설에 적용되고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하나 가져온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죠. 화재가 초기에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산이 되면서 화재가 점점 커집니다. 커지면서 최성기까지 올라가는데, 최성기는 뭐냐면은 실에서 나타낼 수 있는 온도가 최고도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높은 온도 올라갔다는 거죠. 그게 최성기예요. 자, 그럼 여기 딱 지나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쉬운 얘기로 구조물이 붕괴돼 버려요. 붕괴됩니다. 건물이 붕괴된단 말이에요.
자, 그 전에 어떻게 되면 사람을 갖다 구조를 해야 되는데, 자, 그 경계를 나타내는 것이 나중에 나올 플래시 오버라는 겁니다. 자, 플래시 오버. 그러니까 뭐야? 돈 깜짝할 사이에 한꺼번에 불이 다 붙었다. 이런 얘기. 플래시 오버. 그래서 요 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우리가 뭐를 조금 더 아셔야 되냐면, 요 전단에 있을 때를, 자, 뭐라고 하냐. 여기서. 자, 바로 이제, 요런 얘기 씁니다. 피난 안전성. 무슨 얘기냐면은 플래시오버가 도달하려면 피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플래시오버 이전에 어떻게 해야 돼? 전부 다 피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뒤쪽에는 보통 뭐냐면 구조물 안전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피난이 다 완료됐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뭐 해야 돼요? 구조물을 갖다가 어떻게 되면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구조물 안전성 확보해가지고 어떻게 건축물을 재사용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재산보호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피난 안전성이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이제 인명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다. 자, 그러면 화재가 발생이 됐을 때 화재 발생 사실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것이 뭐냐? 바로 화재 감지기입니다. 그러면 화재 감지기는요, 우리가 뭐를 갖다 검출하냐면 요거를 갖다 검출을 해요.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소 생성물이라는 걸 검출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물질이 타서 없어지면요. 없어지는 것만큼 뭐가 나와야 되냐면 새로운 물질인 생성물이 나와줘야 되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열이 발생이 돼야 되고요. 연기가 발생이 돼야 되고요. 화염이 발생이 되고 또 하나가 가스가 발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런 네 가지 중에서 현재는 어떤 걸 쓰냐? 요 세 가지를 감지하는 화재 감지기를 지금 적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 감지기, 연기 감지기, 화염 감지기, 요거는 이제 뭐라면 우리가 불꽃 감지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화재 발생 초기에 발생되는 게 뭐냐? 연기란 얘기예요. 순서가. 연기가 먼저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화염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열이에요. 열. 하지만 감지가 가장 늦은 것이 뭐냐? 바로 열 감지기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사무실에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감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이 업무시설, 숙박시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뭐로? 이제 연기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자, 화재 초기에는 연기 감지기 중에서 뭐냐면 공기 흡입형 감지기란 말. 자, 이 감지기는 뭐냐면 일반 감지가 다르게 해요. 실내에 있는 연기를 갖다가 공기를 계속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자, 계속 끌어당겨가지고 뭐 하냐면 그 속에 연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 얘가 검출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지능형 이런 감지기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연기를 검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훈소 단계인데, 훈소는 뭐냐면은 화염이 발생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 촛불에 불이 붙기 전에 심지어 불이 붙은 정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훈소인데 그때 단계에서 발생된 연기를 검출하는 것이 광전식 감지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화염이 발생된 단계에서 불꽃 감지기가 감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열 감지기가 동작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감지가 동작할 때 정도 되면 어디 정도 되면은 플래시오버 직전 이 정도 될 거예요. 순서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제일 비싼 거고요. 1번이고. 그 다음에 얘가 2번이에요. 얘가 3번이고요. 얘가 4번. 자, 그럼 어떤 거 쓰고 있습니까? 가장 싼 거 지금 쓰고 있더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4번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감지 성능 어떤 게 제일 좋습니까? 1번이 좋죠. 그 다음에 2번, 그리고 3번, 4번 요 순서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환경에 따라서 감지기를 다르게 정의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고 있더라.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요 개념인데, 그럼 요게 조금 더 들어가가지고요. 자, 화재 발생 초기에 관련되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자, 발화라고 그래. 발화. 그러니까 불이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발화가 되려면 뭐가 있었냐면, 가연물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산소가 존재해야죠. 그 다음에 뭐가 존재하면 점화온이 존재해야 돼요. 이렇게 존재되는데,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 개념을 갖다 도입을 해서 우리가 어디에 쓰고 있냐면, 가연물에 관련된 건 예를 들면요. 예를 하나 들을게요. 이 소방 기본법에 가시면, 여기에 가면, 자, 우리 건축물에서 특수가연물 쓸 때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에 관련 기준을 법으로 명시를 해놨어요. 자, 이거는 위험하니까 어떻게 관리를 해라. 설치 기준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자, 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위험물에 대해서 분류를 갖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험물을 갖다 갈 때는 법으로 어떻게 관리해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연물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점화원에 관련된 거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자, 소방기본법에 가시면, 여기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바로, 불의 사용에 관한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을 갖다 어떻게 사용할 거냐. 예를 갖다 들면 보일러, 그 다음에 건조설비, 자, 그리고 가스 연소기, 그 다음에 난로 등. 자, 이런 것들 할 때 점원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일정한 기준에 맞춰 설치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전부 다 법으로 명시를 해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법이나 또는 전기시설의 구조원리는 뭐에 근거해가지고, 바로 소방원론에 근거해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 자격증 취득하시고 현장에 나갔을 때 연기감지기와 열감지기 중에서 어떤 거를 내가 선택을 할 거냐, 그 우선순위가 어디? 연기감지기를 우선을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이제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자, 조금 어렵지만 이런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완전 연소 반응식인데요. 요거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달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은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다뤘으니까 잘 듣고 집에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전통 방식인데, 일단 반응식이 뭐냐, 이제 그거부터 한번 잡아볼게요. 자, 어떤 물질이 반응하려면, 자, 반응하는 물질이 있어야 되고요. 그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생성물이라는 게 존재해야 된다. 자, 근데 기준은 뭐냐면은 화살표를 기준했을 때, 왼쪽에는 반응물이 들어가야 되고요. 반응물. 오른쪽에는 뭐가 들어가면 생성물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근데 반응했을 때 나오는 뭐 탄소, 수소, 산소의 개수와 생성에 나오는 탄소, 수소, 산소의 원자수가 어떻게 되냐면, 즉 개수가 얘가 같아야 되는 겁니다. 자,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반응했다가 뭐하고? 산소랑 반응하겠죠. 산소랑 물질이 반응해가지고 나온 생성물이 뭐가 나오냐?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등장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봤을 때 반응 전의 개수와 반응의 개수는 딱 맞아야 된다. 개수가 다르면요, 그거는 잘못 적용된 그런 반응식이에요. 자, 거기에 초점 맞추시고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많이 나오는 메탄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완전 연소 반응식인데, 메탄 같은 경우는 C가 하나에다가 H가 네 개의 이런 이제 화합물이에요. 탄소와 수소의 화합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럼 요게 뭐랑 반응하냐면 산소하고 반응합니다. O2하고. 자, 반응물이 왼쪽에 적혀요. 그 다음에 생성물은 뭐가 나온다 그러면 CO2라는 이산화탄소하고 그리고 자, 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 반응물과 생성물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요 앞쪽에서 한번 세보죠. 자, 탄소는 지금 한 개죠. H는 지금 몇 개냐? 네 개갑니다. 자, 그 다음에 O는 지금 몇 개냐? 두 개가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쪽에 오니까 자, C는 안 하고 그 다음에 O는 지금 몇 개냐면 세 개예요. 그리고 H는 지금 몇 개냐?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죠. 이제 탄소의 개수는 딱 맞아요. 그죠? 수량이 맞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수소의 개수 보니까 여기는 두 개고 얘는 네 개네요. 자, 그 맞아주려면 여기다가 몇 개 곱해야 돼? 자, 두 개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숫자 1을 곱해주면요. 자, 이게 뭐냐? 바로 2H2 플러스 2O다 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수소를 두 배를 해주면요. 산소도 똑같이 두 배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몇 개냐? 하나가 더 늘어나가지고. 자, 개수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두 개하고요. 여기에 지금 몇 개가 되냐? 두 개가 돼서 요게 토탈 몇 개가 되냐면 네 개가 돼요. 자, 그럼 얘가 자, 이렇게 네 개가 됩니다. 그럼 네 개가 됐으니까 네 개가 됐으니까 요게 반응 전에는 지금 몇 개야? 두 개죠. 그럼 얘가 네 개, 전에는 두 개니까 여기다가 얼마 곱해야 돼? 자, 2를 곱해줘야 네 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몇 개 들어가? 이렇게 숫자 2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제일 먼저 탄소의 개수를 먼저 맞춰줍니다. 자, 탄소 개수. 자, 이렇게 가서 하나. 한 개 하나 똑같고요. 그 다음에 수소는 지금 네 개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가면은 네 개가 되려면은 요 숫자 2에다가 2를 곱해가지고 자, 네 개를 만들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산소 개수요. 여기에 지금 두 개가 있고요. 여기에 2가 곱했으니까 두 개에서 이렇게 하면 네 개가 돼야 되니까. 자, 여기에 지금 현재 두 개가 있으니까 2를 곱해서 네 개를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메탄 요거를 자, 1몰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몰이 뭐냐면요. 간단하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에 해당되는 분자수를 갖다 가진 것을 1몰이라고 해요. 1몰. 그러니까 자, 요게 갖고 있는 분자의 양을 갖다 놨다 할 때 쓰는 용어가 몰이에요. 자, 1몰. 자, 1몰이 반응해 가지고 O2 얘도 지금 1몰인데 앞에 U가 있으니까 뭐가야? 2몰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탄 1몰과 산소 2몰이 반응해 가지고 이산화탄소 1몰과 자, 물 2몰이 나온다. 이게 완전 연소 반응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자, 저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이제 프로판이에요. 프로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냐면 C가 3개, H가 8개 이렇게 됩니다. 이게 프로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놈하고 뭐하고? 산소랑 결합해야 됩니다. 자, 가연물이에요. 산소랑 결합을 해요. 자, 반응합니다. 그러면 가연물이 산소랑 결합을 해가지고 여기서 뭘 갖다 받는 거예요? 열을 갖다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생성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연소가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산화탄소하고 뭐가 나와? 물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탄소의 개수부터 먼저 맞춰준다. 알았어요. 그럼 탄소가 지금 몇 개? 세 개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다 뭐가 붙어요? 3을 써줘야 됩니다. 하나다. 그렇죠? 3C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H가 지금 8개니까 요렇게 가보니까 여기는 지금 몇 개? 2개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8개가 되려면 여기다 곱하기 4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4의 H2 플러스에다가 4의 5다 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H가 4, 2, 8, 8개, 여기서는 5가 몇 개? 4개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 부분, 자, 이것도 3C에다가 3, 5,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요거는 5가 몇 개? 3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그 6개죠? 자, 여기 6개하고 여기 지금 4개니까 합쳐가지고 몇 개? 10개가 나왔습니다. 생성이 돼서. 그러면 10개가 나왔으니까 여기 2개밖에 없어. 그거 뭐 곱해야 돼요? 이렇게 숫자 5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프로판 하나하고 산소 5개 만나가지고 이산화탄소 3개와 자, 물몇 개가? 4개가 나온다. 자, 이것이 프로판의 완전 연소 반응식이 되겠습니다. 자, 저기 있는 정답하고 이거하고 똑같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전통 방식이에요. 자, 그럼 이게 좀 힘들다 싶으면 두 번째가 있어요. 자, 두 번째가 그게 뭐냐면 바로 미정계수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 미정계수법은 반응물의 원자수와 생성물의 원자수는 같아야 된다. 이건 똑같아요. 자, 그러면 알칸계 탄화수소일 때 여기 이제 공식입니다. 자, 공식. CM에다가 HN계 플러스요. 그 다음에 M 플러스 4분의 N의 O2가 나오고요. 자, 요게 반응해서 생성물이 MCO2하고 2분의 N의 H2O가 나온다. 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전에 했던 메탄을 한번 집어넣겠습니다. 자, 메탄은 CH4니까 M은 하나, N은 4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대입해 볼게요. 자, 요식에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C가 하나, H 4개 들어가고요. 자, M 들어가죠? 1 플러스 4분의 N 들어가잖아. 4분의 4. 자, O2가 되고요. MCO2죠? M이 1이니까. 그 다음 2분의 N. 자, N은 4죠? 자, 이렇게 반응해서 정리하면은 여기가 지금 몇 개? 두 개가 되고요. 요건 하나고 여기는 몇 개가? 두 개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통 방식이 쉬우면 전통 방식 하시고요. 이 미정계수가 쉬우면 미정계수 하시면 돼요. 자, 미정계수는요. 공식만 외우고 그대로 대입하면 바로 나와요. 답이요. 자, 이거를 정리하면은 요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프로판 가볼게요. C가 3개, H 8개니까 자, M은 3이고 N은 뭐? 8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위에 있으니까 자, C가 3개, H가 8개. 3개, 여기 8개. 그죠? 여기 3개요. 여기는 8개. 자, 요렇게 정리하면은 숫자 3하고 여기는 4분의 8이니까 2하고 더해주면 몇 개? 5가 나오고요. 여기는 3이고 요거 나눠주니까 뭐? 4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래서 그거를 자, 정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나와? 이렇게 자, 바로 나오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미정계수가 쉬울 거고요. 어떤 분은 전통방이 쉬울 거예요. 어떤 분은 둘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자,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자, 메탄 1몰이 완전 연소하는데 필요한 산소는 몇 몰이나 되겠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자, 미정계수법으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자, CM에 HN이죠. 플러스에다가 M 플러스에다가 4분의 N에 자, O2요. 예, 그 다음에 MCO2. 자, 요거 플러스에다가 2분의 N에 H2O 요렇게 되는 게 미정계수법이죠. 그럼 여기서 M은 1이고, 그 다음에 H는 4죠. 메탄이니까. 자, 여기 1 들어가고요. 여기 뭐가 들어가? 4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1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4가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쫙 정리하면은 C에 H4에다가 플러스. 자, 요거는 두 개가 나오네. EO2. 자, 요거는, MCO2니까 1CO2. 자, 플러스에다가 2H2O. 자,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거는 메탄 1몰이 산소 몇 몰하고 반응해가지고요. 2몰하고 반응한 거하고 이제 물어봤으니까 여기서는 뒤에 거다할 필요 없이 요것만 하시면 답이 바로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제 나왔던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연소 반응식이나 예, 전통 방식이든지 아니면 미정 기술법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방 언론은 많은 점수 갖다 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과목입니다. 자, 하지만 아무나 높은 점수를 얻지는 못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느냐? 자, 그걸 보니까 바로 철저한 분석력과 자, 깊은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갖다 볼 때, 이 기출연출 문제를 볼 때도 어디서 뭐가 나올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예측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최근의 유행이 어떤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것만 파악한다면 빠르게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합격의 지름길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